그동안 내가 아빠 너를 제대로 못한 거 잘 알아.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시간 보내면서 지금까지 아빠 없다 치고 살았어. 근데 이제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제발. 장아빈!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.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? 이제 볼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딸아이가 내년에 고3이기도 하고 케어할 사람이 저뿐이라서요. 나 학원 끝났어. 두 달 됐네요, 그만둔 지. 이름? 장하빈이요. 아버님 되시죠? 현정은 어딥니까?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? 사람이 확실해. 두 달 그 안에 해결해. 과수팀에서 추정하기로는 혈은 양이 2리터가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. 시체를 묻지 않았을까요? 변수성 예상 밖에 여기 뭐가 있는데요? 분발요소가 발생했습니까? 하빈이 수학여행 신청 안 했는데요?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? 너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. 안녕하세요. 저 장태수 팀장님 딸이에요. 너 낯이 좀 있다. 기억 안 나? 아, 아저씨 딸이 그래요? 내가 알기론 아닌데. 야! 동료들 눈에 안 보여? 아니 뭐 대놓고 개무시하겠다는 거야 뭐야? 진짜 범인도 꼭 찾아. 하빈아! 장하빈! 맨날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? 어떻게 하빈이를 내가 의심해? 죽였어.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. 우리 경찰입니다. 선 넘은 거죠.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? 가족 일이잖아요. 저는 팀장님께서 계속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원래 일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세요? 이거 명백한 수사 원칙 위반입니다. 왜 지가 하냐고 이미. 사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봐. 아빠 제정신 아니야. 너 피한다고 해결되질 않아. 아빠 그렇게 확신해? 진짜 범인 아빠가 잡을 거야.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?